네, 안녕하세요. 오토세라드입니다. 오늘 시승하게 된 차량은 현대 던이 아반떼 인스퍼레이션입니다. 1.6T 인스퍼레이션? 1.6 가솔린 모델입니다. 예. 자, 그러면 시승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아반떼가 몇 년 만에 바뀌었죠?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오면서 네.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보다는 네. 좀 외관 디자인의 변화가 좀 커요. 네, 맞아요. 그 뭐 저희 앞서 리뷰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더니 아반떼는 그 전면부 디자인이랑 후면부에서 그 하단 범퍼 디자인이 바뀌었잖아요. 네. 사실 그 변화가 제일 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아반떼로 오면서 1.6 가솔린 터보 모델이 있었죠, 이전에는. 네. L9이라 해서. 맞아요, L9. 근데 이번 아반떼부터는 이 1.6 가솔린 터보 모델을 삭제시키고, L9을 그 패키지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주행을 해보면서 좀 주행 위주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요즘 나오는 1600cc 가솔린 엔진들도, 네. 기술이 좋게 좋아지다 보니까, 네. 예전 1600cc가 아니라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는 좀 더 달려보면서 느껴봐야겠지만, 우선 아까 정차 중에서도 느꼈을 때, 네. 가솔린이라 그런지 되게 정숙했고, 그쵸. 이제 실내에서 들었을 때 되게 정숙해요. 맞아요. 이제 파워트레인에, 네. 옛날 AD 시절까지 갔으면 이제 뭐지? 1.6 디젤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는 아예 디젤 완전히 사라졌고. 그렇죠. 그냥 가솔린이랑 이제 하이브리드. LPG,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 모델만 팔고 있거든요. 그렇죠. LPI 모델도 1600cc고. 네. 그 하이브리드 모델도 1600cc 엔진을 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이 더니 아반떼 엔진은 스마트 스트림 G 1.6 가솔린이라 해서 GDI 방식이 아니고 새로운 방식이죠. 새로운 이제 네, 방식이 적용됐어요. 제언상으로는 123마력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요. 네. 제언상 출력보다 조금 더 좋게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탔을 때는 네.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사실. 맞아요. 고난해요. 지금 제동 성능 혹시 괜찮게 느껴지나요? 네, 괜찮아요. 그게 막 밀린다는 느낌은 없죠. 아무리 신차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이 콘솔바는 그대로 갖고 왔네요. 이번에. 저희 이번에 그대로 가지고 있고 왔고요. 지금 이 기어 노브 디자인도 네. 네,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센터 페시아 디자인은 다 거의 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코나에는 이 인포테인먼트가 CCNC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반떼는 이게 안 들어가고 그냥 그대로 저희가 알던 그 10.25인치 그거였나? 예, 그렇죠. 예, 그거 들어오더라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이전이랑 거의 비슷한 구성이에요. 네. 근데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아반떼는 이제 페이스를 붙은 거고 코나는 이제 풀체인지로 갖고 한데 그렇죠. 이 두 대가 거의 동시에 바뀐 거거든요. 그렇죠. 동시에. 근데 코나는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서 한 12인치의 그 새로운 기능을 넣은 거고. 그렇죠. 아반떼도 이제 그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냥 기존의 거를 그대로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따가 보여드릴 거지만 네. 참고로 이번 더니 아반떼로 오면서 인스퍼레이션 등급에는 서라운드 뷰 360도 그게 네.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네. 이제 시승하면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 네. 그 후측방 모니터로 가면 아시나요? 네. 깜빡이 네. 깜빡이 틀면 이제 양쪽에 사각지대에 이제 화면 모니터 나와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그게 이제 이번 아반떼 기본 인스퍼는 기본으로 들어갔고요. 네네. 다른 이제 모델들은 스마트나, 네 모던이나 스마트는 이제 옵션으로. 아, 옵션 사항. 네네네. 그래도 아반떼가 네. 이 정도면 옵션 사항에서도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렇죠. 진짜 이전에 준중형차 탔을 때는 전혀 상상도 못할 이런 편의사양들이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진짜 이번 더니 아반떼가 네. 진짜 같은 형제이긴 하지만 기아 더니 K3의 상품성을 완전히
눌러버릴 정도로 그쵸. 그런 강점들을 가지고 나왔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거는 좀 더 주행을 해보면서 좀 이따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더니 아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가속감 테스트 그것도 이제 곧 있으면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과연 이 최고 출력 123마력을 보여주는 이 더니 아바티 1.6 가솔린은 어느 정도의 가속감을 보여주고 고속 안정감이나 이런 쪽의 하체 완성도 네. 이런 쪽은 대충 어느 정도인지 네. 저희가 뭐 직접 느껴봐야겠죠. 그렇죠. 뭐 물론 10여 년 전에 나왔던 아바티 MD보다는 훨씬 더 개선은 됐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개선이 됐을지 조금이라도 느껴봐야겠죠. 잠깐 달려볼까요? 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노멀 모드죠? 네. 살짝 밟았는데 잘 나가네요. 그래 생각 외로 경쾌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아바떼가 차도 공차 중량도 조금 가볍고 하다 보니까 네. 1600cc 자연스럽게 엔진이어도 나쁘지 않게 가속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가지고 그렇죠. 드라이브 모드를 네. 드라이브는 지금 에코 스포츠 스마트 앱 노멀 있잖아요. 그렇죠. 방금 달린 건 그냥 일반 노멀이에요. 그렇죠. 스포츠 이번에 모드 스포츠 모드로 한번 해보고 달려볼게요. 그렇죠. 스포츠 모드에서는 어느 정도로 달라질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노멀보다는 조금 더 다를 거예요. 그렇죠. 느낌이. 느낌도 그렇고, 이제 페달감 이런 것도 보면. 그렇죠. 이게 차량이 알아서 다 이제 네. 세팅을 다 해주니까. 그렇죠. 좀 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스포츠 되니까 이게 계기판이 이제 스포츠만의 그렇죠. 감성을 살려주려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렇죠. 약간 뭐 아반떼 N라인 이전 거 타는 네네네, 것 같은 맞아요. 느낌 있잖아요. 한번 가볼게요. 네, 한번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괜찮네요. 나쁘진 않은데요. 네. 배기 사운드도 조금 더 달라진 것 같고. 네. 노멀 모드보다는 살짝 더 경쾌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게 DCT가 아니죠? 그렇죠. DCT 아니고 IBT라고 해서 네. 무단 자동 변속기거든요. 네. 아무래도 무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간다 보니까 네. 일반 6단 트랜스미션보다는 더 낫죠. 왜냐면 제가 이제 DCT를 좀 많이 타봐가지고 맨날 달릴 때마다 그 일반 변속 어딘가에 하면 제 구간에 그 꿀렁임이잖아요. 그래서 DCT의 네. 특성이죠. 그걸 제가 그러니까 DCT 타시는 분은 알겠는데 그거 타다 보면 다 느껴요. 그렇죠. 네. 그걸 느껴서 이 차든가 설마 DCT가 있나 했는데 다행히 네. 없네요. 그렇죠. 1.6 가솔린 모델에는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 하이브리드 모델에 제가 알기로 6단 DCT 미션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저희가 이전에도 그 페이스리프트 이전 거 아바떼 하이브리드 탔을 때도 뭐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그 차는 그래도 네. 뭐 DCT의 꿀렁임이 뭐 아주 가끔 뭐 나긴 했었어요 사실. 그렇죠. 뭐 이거는 뭐 무단 변속기니까 그런 걱정 네.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냥 뭐 편하게 밟으셔도 네. 뭐 무난해요. 네. 가셔도 됩니다. 재밌어요. 그렇죠. 진짜 사회초년생 분들이 아바떼 많이 찾으시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출퇴근용이나 아니면 뭐 어디 나들이 가실 때 네. 그런데 그럴 때도 뭐 이렇게 아주 힘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못 받으실 겁니다. 맞아요. 저는 오히려 이 캐스퍼나 뭐 레이 같은 경차보다 네. 이제 저 이제 아반떼 같은 준중형 차량을 추천해 드리는 게 뭐 이전에도 저희가 매번 강조를 했지만 뭐 연비 쪽에서도 그렇고 뭐 고속 주행 시에 그 급가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뭐 그렇죠. 급하거나 아니면 그냥 평소에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아무래도 캐스퍼보다는 아반떼가 가장 적합하죠. 저의 생각.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한테 경차 신차 구매 금액에서 그냥 500 정도를 더 올려서 더니 아반떼로 보시라고 하는 게 네. 뭐 안전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하고 뭐 연비라든지 뭐 주행을 하실 때 이런 답답함이 전혀 없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저희는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한테 뭐 이런 더니 아바떼나 뭐 케이스리 같은 차량을 추천을 해드리는 거죠. 저희는. 그렇죠. 근데 아까 뭐 스포츠 모델로 갔을 때도 제가 옆에서 느껴본 거지만 뭐 출력의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못 느꼈어요. 네 맞아요. 그냥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해달감 그냥 부드럽고 그냥 경쾌하게 그냥 가속 무난하게 가속되는 정도. 맞아요. 그 정도라서 뭐 일상용으로 쓰셔도 전혀 문제되실 거 없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아까 이번 아반떼에 들어간 기능 중에 하나인 후추파 모니터 보여드릴게요. 네. 자연스럽게 켰어요. 네. 계기판이 지금 보시죠? 네, 보입니다. 네, 카메라 들어오죠. 네. 네. 이게 이제 이 사이드 미러 요 어딘가에 센서가 있어요. 그 카메라 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각지대를 막아주는 거죠. 그렇죠. 사각지대를 네. 막아주고, 그리고 차선 변경을 할 때. 그렇죠. 옆에 오토바이나 차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 사이드 미러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단 네, 말이에요. 그 부분을 이제 카메라로 해가지고 근접하게 해서 안전을 예방하는 거죠. 그렇죠. 진짜 더디 아바떼도 이런 편의사항들을 추가로 넣어준 거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괜찮아요. 네. 다시 이어서 이제 돌아가는 길로 해서 나머지 영상 찍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봤는데 네 지금 저 앞에 지금 보이시죠? 네, 네 보입니다. 좀 저 아바떼인데 네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건 인스퍼레이션이에요. 네네 이거는 이제 아마 제가 모던인지 트림인지 모르는데 지금 앞에 전면부 네 그 안개 좀 다르죠? 다릅니다. 네. 저게 약간 인스퍼레이션과의 차별성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스마트 등급에는 네. 이제 또 저 디자인에 이제 MFR 타입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된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방금 느껴본 건데요. 네. 방금 확인해 본 건데 지금 파워 윈도우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네요. 아 그거요? 예예. 예. 아 근데 모르시는 게 네. 2열은 없어요. 아 2열은 네. 없고 1열은 네. 이것도 없잖아요. 지금. 운전석만 보조된 거. 아, 그렇죠. 운전석 보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운전석 파워 윈도우만 들어가 있습니다. 오, 트랙스네요. 오, 그러네요. 이 차의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트랙스가 저기네요. 그렇죠. 가격대도 굉장히 비슷하고, 네. 무엇보다 지금 아바떼를 사느냐, 아니면 그냥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사느냐. 네, 그런 논쟁들이 많죠. 그렇죠. 아무래도 많을 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더니 아바떼도 들어가 있는데요. 네. 한번 지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오른쪽으로 빠지셔야 돼요. 네. 네. 그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 이 버튼이 있잖아요. 이 시계 버튼이요. 네. 자, 요거를 누르시면은 이제 차간 거리까지 다 이제 알아서 맞춰줍니다. 네. 자, 현재 지금 차간 거리 4단계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지금 차가 알아서 이 40km를 맞춰주니까 딱 유지해서 딱 가주죠. 근데 확실히 이런 거는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사용하시기에 그렇죠. 좋은 전거리 용으로 해서 이제 발코니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아반떼에도 이런 주행 보조 기능들이 다 들어가니까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괜찮은 것 같고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파워 윈도우는 운전석만 들어가는 거는 아쉽게 네. 생각을 해요. 저 풀옵션이어도 네.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 리뷰 영상을 보시면 거기도 중간에 적혀 있는데 네네. 2열 쪽에 파워 윈도우가 없어요. 그렇죠. 아 이거는 네. 좀 아쉽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승기에서만 보여줬지만 네네. 트렁크도 있잖아요. 그렇죠. 트렁크도 스마트 트렁크예요. 그렇죠. 아반떼는 뭐 전동이 없어요. 전동이 다 없죠. 인스퍼레이션이라 해도 맞아요. 뭐 그거는 뭐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급을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근데 그냥 네. 좀 아쉬운 게 많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 코나랑 비교가 되는 게 코나랑 차급이 좀 비슷
비슷하나요? 아니 비슷하진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가격대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가격대는 더니 아반떼나 코나나 네. 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코나는 이제 그 파 뭐야? 네네. 그 파워 게이트였나요? 스마트 파워 게이트였나?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아 예, 그거 그게 들어 그거를 선택할 수 있어서 이제 전원 풀 것 같았는데 얘는 그렇죠. 아무리 풀 옵션이어도 그렇죠. 그냥 스마트예요. 그렇죠. 그냥 스마트죠. 네. 그리고 지금 차간거리 지금 다시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악셀을 밟지 않아도 이게 설정을 해놓은 속도에 맞춰서 또 가속도 해주고 앞차와의 간격도 유지하면서 어쩔 땐 또 감속도 해주고 이러거든요. 지금 여기 주행 보조 기능까지 켜니까 이 핸들을 잠깐 안 잡아도 이렇게 딱 알아서 맞춰줍니다.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맞춰주고 다만 이거는 이제 보조 기능이기 때문에 핸들을 뭐 무조건 잡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게 이제 이번에 새로 바뀐 아반떼 키예요. 그렇죠, 이게 차 키죠. 네, 약간 그랜저랑 비슷하긴 해요. 근데 요즘 차들은 다 이런 형식의 키로 나와요. 그렇죠, 뭐 현대 아이오닉 6부터 시작해서 네, 6, 그랜저, 코나, 뭐 이제 조만간 등장할 소나타.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아니죠. 등장했죠. 등장했는데 이제 아직은 출시하자 그 전차가 없으니까. 그렇죠. 요즘 현대 자동차들이 현대 로고 디자인으로 차키를 네.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뭔가 좀 독특하면서도 네. 근데 이게 평이 갈리더라고요. 이게 또 보니까. 아 그래요? 예, 또 조금 디자인이 아직까지 좀 어색하다는 평도 있고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앰비언트 램프가 있죠. 네. 색상은 다양한데. 그렇죠. 이러면 여기부터 지금 여기 살짝 미세하게 보이시죠? 예, 여기서 미세하게 네. 보입니다. 여기가 좀 약간 색깔이 뜨거든요. 이게 그렇죠. 터널 안이나 어두운 데 보면 좀 재밌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밤에 봐야지 더 네, 이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번 아반떼 또 새로 들어간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컵홀더인데 아, 일단은 예,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컵홀더인데 네네. 이 깊이 가벼운 컵홀더라 해가지고 네. 기존에 있는 컵홀더들은 높이가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텀블러 같은 거 넣을 때 되게 불편함이 많았죠. 네, 막 그런 이제 몇 리터짜리들 막 음료도 보면 길잖아요. 그렇죠. 네, 1차선 타십니다. 네, 길어가지고 이게 아무리 잡으면 이제 이게 암레스트랑 컵홀더 사이에 높이가 네.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걸려가지고 기어를 잡기 불편하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은 멈추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네. 저희가 원래 보던 컵홀더는 이런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이런 형식. 깊이 형식이어서 이게 아무리 하면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아반떼가 새로 바꿔서 깊이 가면서 이걸 뽑을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신기한데요? 네, 뽑아가지고 네. 이게 더 밀으면 네. 더 깊숙하게 들어가요. 네.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제 잡을 때 네, 이만큼은 높은 텀블러는 거의 뭐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잡을 수 있어요. 이거 네. 굉장히 현대가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자 여러분들 이게 좀 긴 텀블러 쓰신 분들 이 더니 아반떼 사시면은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 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썬루프 이렇게 써줬어요, 여러분께요.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네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저희가 아는 스마트 썬루프예요. 일반 썬루프네요. 네, 일반. 그렇죠. 닫힐 때는 이렇게 닫히고요. 그치고. 이거는 이거는 수동. 수동이네요. 이거는 조금 2% 진짜 더니 아반떼도 1.6 가솔린 모델만 해도 그 부족함 없이 충분히 만족스럽게 타실 그런 차량이고요. 물론 하이브리드 모델이면은 출력적인 면에서도 더 좋고 뭐 장거리 주행 시에도 연비 측면에서도 더 좋긴 좋아요. 다만 이제 같은 인스퍼레이션 등급을 했을 때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시즌 차량 같은 경우에 2,800만원이 살짝 넘어가는 가격이고요. 하이브리드 모델로 인스퍼레이션 등급으로 그 차량을 견적을 내보면은 네. 3,000만원이 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
모델을 굳이 안 사셔도 이렇게 일반 모델 구매를 하셔도 네.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 솔직히 그 네. 가성비만 따지면 그냥 예. 일수파까지 올 필요 없고 모던 등급이나 아니면은 네. 모던에 네. 그냥 간단한 것보다도 한 2,00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2,500에서 2,600 나오나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이게 시작 가격이 네. 1,800인가 1,900인가 알고 있는데 네네 네. 그거에 진짜 그냥 완전 그냥 실용적인 옵션들만 넣으면 네. 딱 2,000 나와요. 딱 2,000 나와요. 2,000 원 몇십만 원 하는데 2,000만 원이면 충분히 저는 타고도 남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이번 더니 아반떼부터는 뭐 할로겐 헤드램프 없이 MFI 방식 LED 헤드램프 기본으로 넣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옵션으로 조금만 넣으셔도 이런 10.6인치 내비게이션 이런 거 다 들어가기 다 들어간 때문에 상태라서 뭐 그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타실 수 있거든요. 네. 진짜 이제 경쟁 모델 같은 국산 차량 중에 경쟁 모델인 기아 더뉴 K3의 상품성이 진짜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이 더뉴 아반떼가 많이 직진하셔야 돼요. 예, 많이 이제 강화를 해서 이제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죠. 맞아요. 가솔린이랑 이제 LPI 모델은 네. 일명 토션빔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전이랑 똑같이 멀티링크가 들어갔는데 네. 이제 뒷좌석에도 조금 가족분들 태우실 일도 좀 많으시다 그러면은 그렇죠. 하이브리드 모델의 승차감을 고려를 해보신 게 낫다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아니다 그냥 자기 혼자나 아니면 두 명이나 세 명까지만 태울 용도로 쓴다 그러면은 네. 이제 그냥 일반 모델로 사셔도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후진하면서 보여드릴 건데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더니 아반떼 인스퍼레이션의 네, 자 하세요. 후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일단 넣으세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괜찮으세요? 이게 아까 아반떼 이번에 들어간 중에 아까 후추풍 모니터 하나랑 네. 이번에 서라운드 뷰거든요. 그렇죠. 이 원래 이게 없었어요. 원래 없었죠 이게. 주차하시고 내가 볼게요. 이게 이게 후진 주차하다가 서라운드 뷰하면 정신 없어가지고 운전 그렇죠. 못해요. 그리고 위에까지 또 보여주니까 네. 훨씬 더 편해졌죠. 그렇죠. 자 한번 이게 바로 더니 아반떼 인스퍼레이션의 핵심이라고 봐야죠. 네. 서라운드 뷰 해가지고 360 돌아가죠. 이제 주변에 주차 상황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렇죠. 어떻게 됐는지. 그렇죠. 네. 이런 기능이 원래는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갔다라고 네. 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이런 기능도 인스퍼레이션의 기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지어 볼 건데요. 네. 더뉴 아반떼 1.6 가솔린 인스퍼레이션 전반적인 주행 성능이라든가 뭐 이런 편의 사양들 등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다만 조금 아쉽게 평가되는데 방지턴 넘을 때의 그 토션빔 특유의 승차감이랑 네. 그 다음에 운전석에만 적용되는 그 파워 윈도우 그리고 네. 이제 스마트 트렁크만 적용된다는 점 그런 몇 가지 부분들에서는 저희는 이제 아쉽게 평가를 하고 있긴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장단점이 각각 있는 차량이고요. 네. 한번 준중형차 알아보신 분들한테 저는 이 차를 이제 강추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더니 아반떼 1.6 가솔린 인스퍼레이션 시승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리뷰기와 시승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